사실 이제 누구나 다 봤겠지만은 그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한 로봇 만화가 저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. 아마 그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라는 소설이 있는데, 거기도 이제 과거에 쓰여진 거긴 하지만 미래를 배경으로 그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그 우주선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아주 깊이 있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, 어떤 그러한 SF 문화를 통해서 좀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. 솔직하게 해도 되나요? 네. 저는 사실 전자 공학에 관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. 전자나 전기 분야 쪽에. 예. 원자력 분야는 사실 2009년에 제가 처음 업무를 이제 맡게 됐었는데, 처음 시작할 때는 과기부 시절에 좀 다양한 업무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,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업무를 이제 해봤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제가 좀 이바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출범 때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. 제가 어릴 때 석굴암, 뭐 첨성대, 그다음에 불국사 등 어릴 때 한번 와서 뭐 경주라는 쪽도 사실 뭐 저희 고향 가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해서 왔었었고, 그 일을 하면서 특히 원자력 업무를 하면서 경주는 뭐 방패장부터 해서 뭐 월성 원전 그래서 일 때문에도 많이 왔었고요. 네, 그래서 익숙하고 뭐 친근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오, 아 제가 그 전에 본부에 있을 때 방사능 방제 업무를 3년 넘게 담당하다 보니까, 울진 원전에 훈련이 있을 때 훈련 평가를 하러 이제 업무적으로 났었고, 개인적으로는 가족들하고 같이 울진에 관광을 몇 번 왔었습니다. 저는 사실 뭐 지금 울진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울진 군민으로 이제 전입 신고도 하고 했는데, 나중에 정년을 하면 울진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마음 깊이 하고 있습니다. 주민분들이 참 점잖으신 것 같아요. 일단 점잖으시고, 저는 이제 복잡한 지역보다는 서울처럼 복잡한 지역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그게 좋은데, 울진은 뭐 자연경관이나 여러 가지도 좋지만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여유롭다, 삶이. 오, 제가 특허청에 한 7년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대전에 집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전에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. 현장 경험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기회가 없어서 저 소장으로서 처음으로 지역사무소에 일을 하게 되는데요. 지역사무소에 일을 하면서 현장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제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걸음마 그리고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 공직 생활을 처음부터 원안위에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, 제가 이제 다른 부처에 있다가 중간에 여기로 왔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 원안위에 저 직원분들이 처음 오시면 이제 의무적으로 지역사무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, 저는 사실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가 좀 주어져서 현장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만족합니다. 예, 저는 물론 이제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렇게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.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밤에 이제 산책을 할 때
그 소쩍새 들리는 우는 소리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주변에서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밤에 그런 소쩍새 소리라든가 귀뚜라미 소리 이런 게 들려서 굉장히 운치가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역사무소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저도 제가 언제 이런 인터뷰를 해볼 것이며 언제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설 기회가 없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X 후회라기보다는 부담은 많이 됐습니다. 다시 부담 지금도 많이 부담되고 있는데 저희 하늘 지역 그리고 울진 지역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국민분들께서 대부분 원자력 안전위원회 또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조금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원전 지역 사무소는 또 뭐 하는 곳인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전 지역 사무소의 역할이 어떤 것이다. 좀 중요한 역할을 현장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부담은 상당히 많이 되지만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방송 탔지 않습니까? 어쨌든 방송을 탔으니까 제 자신이 이런 데 와서도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 제가 뭐 큰 뭐 메시지를 던지기는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않고요. 어쨌든 이런 이 하이라이트를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래도 견딜 수 있구나. 이거는 중간을 드리겠습니다. 원자력 안전에 관해서 안전 규제에 관해서 최고 수준에 이르는 게 목표입니다.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 그리고 안전 관리 체계가 체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다고는 생각합니다. 다만 우리가 최고다 하는 자만감은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호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미국이 굉장히 원전 안전 규제에 있어서는 선진국은 맞습니다. 그렇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.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그 세계 어느 나라에 묻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모든 국민분들을 만족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아직도 뭐 저희가 더 보완을 해야 되거나 발전을 해야 될 여지는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준이 굉장히 뭐 낮거나 이런 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. 현재 한 26개 정도의 원전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거기서 쌓은 뭐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산업이 발전되면서 같이 상승하는 규제 그런 현장 경험 지식들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큼 또 원자력 발전 산업이 또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원자력 안전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 NRC라든지 뭐 이런 나라와도 견줄 만큼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안전하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원안이 주관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